바로. 찍으라 그러지. 바로 돼. 정순아, 끝났어? 알았어, 또 지금 갈게. 너무 성급하셨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성공님께나 도전세트가 아시겠지만. 다음에 또 다시 주십시오. 기다릴게요. 자, 우리 중원님 축하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직생의 정신으로. 중원님. 뭔가 느낌이 좀 약간 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초반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자처럼 얘기하시는데. 전주적 작가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 평론가
아까처럼 말씀하세요. 중계하시는 듯이 얘기하고 계시네요. 김지모님의 모술보물 경진양님께서 죽을 각오로 임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잠이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건 부모님 형이 꼬마를 이런 마음으로 라디오를 진행해. 그렇죠. 일사즉생. 글을 쓰는 이 장군님. 투자씨만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원님. 네네. 지금 이쯤에서 아내와 두 딸에게 다시 잡아주시겠습니까? 현재요? 아, 문이 쏙쏙. 아, 그러면 좀 이따 쓰실래요? 아, 뭐, 뭐, 편지랑 뭐 어떻네요? 편지랑 어떻게 죽을 각오로 쓰시면 됩니다. 아, 뭐, 아내나 딸한테 한마디 남기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어? 나의 지사랑 하윤미, 나의 큰사 김나와, 나의 두째사 김석이, 아빠가 평소에 잘 못하지만, 최대한 지난 날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잘 놀아주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오늘까지만. 그리고 아내가 남자분이에요. 가요 또 기면
충격을 돋궈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요. 네, 상당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음악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이맘때도 같이 주제를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이 오면 거기도 한번 돌아보고, 네, 아카데미 시상이 오면 또 주제가상 한번 다시 훑어보고, 그때 얘기했던 곡들 말고 다른 곡으로 2탄을 주겠습니다. 기타 나서 2탄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 전혀 귀찮지. 아니, 무슨 말씀이신가? 어, 쉬어 있어, 쉬어 있어. 이게 그럼요. 사실, 그 시상식을 할 때가 되면, 안 하면 또 서운하지. 아이, 그럼. 예.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 중에서 기가 막힌 명곡들은 많은데, 네. 일단 이번 아카데미 주제가상은 무슨 노래인지 들어도 모르겠지만, 알아는 둬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 얘기는 해야죠. 어, 올해 수상곡이 뭐죠? 여러분, 알이라는 영화 보셨을 것 같아요. 알 등급이면 굉장히 야한 쪽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아니, 저기요. 노래가 지금. 아, 아, 그래? 네. 영화 제목이 알인데, 그 땡큐리스트에 올라와서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 2위를 막 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던 그 인도 영화. 형님, 제가 좀 이따 다 금방 전화드릴게요. 통합에 경기다 못한 인도의 두 남자가 그 정부의 군대들과 싸워서 전복시키는 그 되게 촉한 영화 있잖아요. 난 보지는 못했는데 예고 본 것 같아요. 네. 그 영화의 주제가인 나투나투라는 곡을 받았고요. 나투나투? 네.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백인들이 우도회에서 너희들이 춤을 알아? 그러면서 유럽의 멋있는 춤을 막 보여주고 인도의 남자 두 명이 딱 표정이 바뀌더니 너희에게 춤이 뭔지 보여주겠다. 이거 지금 춤이다. 그럼요.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이 분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엄청나게 어려운 춤을 진짜 칼같이 맞춰 추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냥 응원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나와서 나타나트라는 곡이 주제가 받았는데 인도 영화의 음악이 주제가 부문을 받은 건 이번에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게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건 어디서 얘기하면 괜찮겠다. 인도 영화가 주제가상 받았어. 네. 알이야. 뭐 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빼고 준비되면 안 될까? 뭐 빼고. 어쨌거나, 궁금합니다. 멜빵바지 입고 어떻게 춤췄는지. 자, 잘 외워보겠고, 오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 명곡. 자, 첫 번째는요. 이 음악이 영화 음악인지 모르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오! 몰랐어요. 이게 스티비 원더 최고의 히트곡이죠. 네. 한국에서는. 네. 해외에서도 물론 스티비 원더가 이 노래를 참 유명합니다만. 이게 Woman in Red라는 영화의 주제가였고요. 빌보드 1위, 영국 1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한 그런.
I'm just calling.